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아내와 오붓하게 산책을 하던 남편 준법 씨.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이 순간을 카메라에 포착하는데요. 두 사람 지금 빨간불에 건넜잖아. 신고해야지. 신고요?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건데 그걸 갖고 신고해? 그건 저 사람 사정이고 그럼 깜빡일 때 건너면 안 되지. 아, 저렇게 하나하나 하면 누가 법을 지켜. 남편 준법 씨, 다른 사람보다 신고 정신이 조금 더 투철해 보이죠? 여느 때처럼 길을 가던 부부. 내가 이거 이럴 줄 알았지요. 잘 걸렸다.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카메라에 담는 그 순간.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차 주세요. 아니 인도인데 지금 주차해 놓으셨잖아요. 이거 불법이라고요. 신고할 거예요. 아 뭐요? 아 차가 짐 빼려고 차가 된 건데 아 비상등 킨 거 안 보이세요? 아니 비상등 켜놨으면 인도에다 주차해도 돼요? 이거 엄연한 불법이에요. 얘 신고할 거라고요. 보자 하니까 이 양반이? 당신 같은 주민끼 1억이야? 당신은 법 하나 안 어기고 살아? 아유 네 저는 법 잘 지키면서 살아요. 됐어요? 뭐 진짜 아 그래? 몇 동 몇 호야? 105동 1105다 왜? 당신 다 얘기하시네. 내가 기억해 둘 거야. 눈에 보이는 불법은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는 남편 준법 씨. 결국 동네 주민과의 사이도 불편해지고 마는데요. 며칠 후 아파트 내에서 폐지를 모으는 할머니를 발견한 준법 씨. 저 할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네? 폐지 정리해서 가져가려고요. 왜요? 여기 사시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함부로 막 가져가시면 안 돼요. 경비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작년부터 응? 폐지 남는 거 가져가기로. 이거 가져가시면은 이거 절도예요. 아시겠죠? 네? 여보, 절도라니 너무하잖아. 아니, 이거 다 우리 아파트에서 나온 거고 팔면은 돈 되는 건데 이거 허락도 없이 가져가면은 이거 절도예요, 절도. 뭐예요? 절도라고요? 아니, 나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응? 남의 거 훔치면서 살질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가져가셨다면서요. 그러면은 이거 절도 맞아요. 절도. 젊은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아유 안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서러워라. 아유 서러워라.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가 이런 거에 좀 예민해가지고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 여보. 아 왜 당신이 사과를 해. 이거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 맞아. 할머니 앞으로 한 번만 더 가져가시면은 제가 신고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보 그만 좀 해. 결국 경비실에 호출을 받게 되는 준법 씨 부부.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1105호시죠? 네. 우리 동네 폐지운전 할머니 있는데 사장이 아주 딱해서 폐지 모기 해드렸는데 아니 오늘 훔쳐갔다고 뭘 하셨다면서요? 아, 네, 저희 남편이요. 죄송합니다. 아니, 입주자 회의 결정한 내용이라 절도는 아닌 것 같고 할머니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뭐야? 뭐래? 할머니 민망하시겠네요. 결국 아내 무한 씨의 인내심이 폭발하고 마는데요. 진짜. 당신이 할머니한테 절도라고 한 것 때문에 경비실에 전화 왔어. 내가 당신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고.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법 잘 지키면서 살자는 거잖아. 민감하게 구는 당신이 이상한 거라고. 당신 이러는 거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당신 이러는 거 강박이라고 강박. 아니 법 잘 지키면서 살자는 게 뭐가 문제야? 법이 그렇게 좋아? 그럼 법이랑 살아. 이어도 다시 한번 준법 씨 부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네, 법이야 나야. 법이 그렇게 좋아? 법이랑 살아. 네,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실 것 같은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남편의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남편 직업이 변호사나 판검사 아닐까요? 가끔 지나치게 법만 이제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원래 법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법만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남편의 행동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좀 궁금한 지나치다. 그럼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법을 잘 지키자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뭐 준법 정신이 조금 투철하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사례 같이
남편이 지나치게 뭐 이렇게 법만 이제 강조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신고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심해진다든지 이로 인해서 부부 싸움이 심해져 가지고 부부 생활에 위기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옆에 앉아 계신 이호성 교수님 그 네. 영상 보시면서 계속 거의 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못 보셨나요? 아니 네. 실제로 뭐 남편이 저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 남편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법 정신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과한 게 문제인데 너무 과한 것 플러스 문제는 뭐냐 뒤처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냔 말이에요. 대부분 다 가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그 아내의 그 망가지는 얼굴 표정 보셨죠. 그 모든 것들 가족들이 그 가시방석을 살아가며 이 모든 부분을 나머지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실제 이러다가 다툼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고발고소가 난무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성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성격을 우리는 되게 편집 강박이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편집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그 완고함과 완벽주의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잦은 의심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일명 편집적 강박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를테면 뭐 저한테 같이 살겠냐 저도 못 살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또 사실 저도 이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좀 빙의해서 남편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네. 아내가 저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남편도 좀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지키자고 하는 건데. 남편 네. 입장에서 볼 때 아내가 좀 더 좀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세련되게 남편을 설득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변호사님. 우리나라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아세요? 반찬이요? 네. 뭐죠? 칭찬입니다. 칭찬. 아~ 아내의 칭찬.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남편을 비난해도 이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면 남편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설령 남편이 조금 과하고 좀 지나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당신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좋다. 그 뜻은 존중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 칭찬인 건 칭찬. 처음 알았어요. 칭찬 있으면 그것만 먹을 거예요. 그래요? 아, 그렇군요. 꼭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생각하시기에 아내와 남편 어느 쪽이 더 잘못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칭찬으로 될 문제인가? 아마 아내가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반찬에 그 반찬을 합쳐서 3칭, 4칭, 5칭찬을 했었을 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의심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을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아내가 잘못을 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조금 더 함께할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제한적이긴 해요. 일단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 좀 먼저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일명 과도한 원칙주의입니다. 이 과도한 원칙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원칙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과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본인도 어렵고 주변에 보시면 너무 원칙이 강한 분들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세 글자로 사방적이라 그래서요. 온 사방이 다 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을 어려움도 있지만 외로움도 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흔히 지금 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답정법이에요. 답정법. 우리가 흔히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서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유행어처럼 쓰이는 말이 있는데 답정법. 답은 정해져 있어. 법대로 하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법대로 한다는 게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될 걸 가장 먼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별로 건강하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평생이 전쟁입니다.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네. 네. 이렇게 평생 전쟁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부부 어떻게 화해할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님?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혼 소송하면 정말로 치열하거든요. 진흙탕 싸움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험담하고 하는데 한 이런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조정기일이 열리거든요. 조정기일에 어떤 이제 그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공격만 하지 말고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장점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쭈삣쭈삣 하다가 아무 말을 못하니까 아 그래도 연애했을 때는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방이 뭐 근본은 착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하니까 이 사건이 극적으로 막 화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로요? 네, 이렇게 상대방을 항상 이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면은 좋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예쁜 점을 찾아준다면 다시 한번 화해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배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면, 중요시 여긴다면 이 부부가 다시 화해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님은? 예. 변호사님은 여전히 또 칭찬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께서는요? 칭찬이 고프다니까요. 아니 뭐 칭찬을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남편이 너무 이렇게 좀 부드럽고 귀엽고 아주 철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생이 화가 나 있고 얼굴이 앵그리버드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어떤 강박적인 또 편집적인 양상이 함께 나타날 때에는 정말 심할 경우라면 좀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만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준이고 함께해서 풀어갈 과정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하나, 흔히 반면교사. 사실 우리가 내가 그 입장에 한번 대보면 두 번째로 공감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 공감력이라고 하는 건 꼭 내가 당해서가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아내가 함께 같이 봉사를 간다든지 남편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눈으로 보고 납득이 돼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원칙이 보다 부드러운 원칙으로 가도록 이분이 가지고 있는 원칙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다 비슷한 거거든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참고하셔서 뭔가 좀 갈등이 있는 분들, 예, 관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